2007년 느낌표 휴먼 메디컬 프로젝트 제2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를 건너다. 지난주 진료소가 설치된 비견도로 어르신들을 모셔오기 위해 작은 섬들을 찾아 나선 MC들. 가까운 인근 섬 어르신들의 진료를 책임질 희석과 지혜. 비견도에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장도를 향해 출발한 윤석과 창정. 과연 MC들은 모든 어르신들을 진료소로 모시고 올 수 있을 것인가? 할머니들이 멀미를 심하게 하시거나 너무 이렇게 좀 편찮으신 경우에 안 나오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유 뭐 내가 이거 이제 검사 받아서 뭐해? 나 그냥 이대로 살다 말랜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좀 섬으로 네, 가야죠. 가야 되는데 저도 혼자 가진 않겠습니다. 네. 이게 뭔 소리예요? 대답이 시원치는 않으십니다. 수락도에 사실은 저희가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와서 할머니 꼭 검진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수락도로 우리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선생님 씨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해양 경찰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이 경비점은 어떤 종류의 선박입니까? 저희 해양 경찰청에서 보유하고는 소형장입니다. 소형장인데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남해안 일대 해상 치안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성 범죄인 밀수, 밀입국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비에 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만 군데의 여객선 항로가 있는데 단 한 명의 인명이라도 손실되지 않도록 여객선 고속경비에도 출동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해안 일대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우리 해양경찰 여러분들 하실 일이 진짜 많으시군요.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경비적 세력상 많이 못 하는 건 우리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아니요. 충분하죠. 그럼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 생활을 거의 배 안에서 하시는 겁니까? 한 반절 정도는 배에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먹고 자고 다른 데도 다 있고요. 먹는 것도 다 있고 식당도 다 있고. 아, 뭐 식사도 여기서 다 하시고? 여기서 다 네네. 자체 준비되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아, 부장장님 되십니까? 네? 저는 임청장입니다. 아, 임청장님? 네. 아, 헷갈리네요. 다들 계속 계신 것 같아요, 정말. 한편 6명의 섬 주민들 중 3명의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지 못했던 수락도.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의로운 건강검진팀과 함께 산 넘고 물 건너 최초의 왕진에 나섰다. 모든 것이 열악한 이 섬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세분이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시 인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나 인사하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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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 저희가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별 말씀이세요. 그때 진료소에서 기다렸었어요, 할머니 오시기를. 희석 씨가 약속을 했다고 해서 오늘 같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진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무릎이나 관절에 심하게 변형되지 않으셨고요. 또 무릎 같은 경우는 좀 붓기가 심하지 않으셔서 비교적 좀 다행히 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지럼증 자체에 대해서는 다행히 저희가 지금 준비한 약 중에 쓸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할머니께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저희 뒤쪽에 보이는 섬이 이제 장도죠?
예, 완도에서 가장 오지고 멀리 떨어진 섬 장도입니다. 아, 정말 머네요, 멀기는. 전남 완도군 금이륙 장도. 여수항에서 100km 떨어진 먼 바다에 떠 있는 섬. 섬으로 가는 정기 여객선 없음. 30년 전에는 34가구 100여 명 주민들의 보금자리였던 장도. 그러나 현재 주민 수 2가구 4명. 마지막까지 섬을 지키고 있는 네 분 어르신들과 함께 잊혀져가는 섬. 그 섬이 길기 때문에 장도라고 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우체부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짚은 소식을 전해야 할 텐데 우체부까지 버려버린 섬이 바로 이 장도. 우체부 아저씨들 안 들어오신다면 고지서나 영수증 이런 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고지서가 날라올 일이 없죠. 아, 그렇구나. 아, 저 배가 지금 우리 태워갖고서는 도와드릴 주실 분들이 오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 저 배가 지금. 저겁니까? 네. 아니, 아우. 배보다 파도가 더 큰데요? 파도가 더 커. 12월 달에. 아니, 지금. 오! 오늘 저 저반을 저 장도에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 저반을 오늘 말씀만을 하단가요? 마을 앞에 저반을 못해요. 그러면 뒤쪽이 되면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비들을 갖고 넘어가려면 힘들죠. 뒤쪽이 안전은 좀 위험할까요? 뒤쪽이 위험해서 안 돼요. 사람은 가는 거. 저쪽은 파도가 세가지고. 배도 위험하고.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너무 위험하다 그러시는데. 우리 저 점장님 어디 계세요? 이건 점장님. 아, 천천히.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북서풍이 불어가지고 너울이 심해가지고 마을 입구에는 저반이 아주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방파제가 없나요? 네, 방파제가 없어가지고 어선이 앞에서 밀어고 들어와서 저반을 시켜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오톤 조금 넘는 어선으로 이 파도가 세가지고 저반이 힘들고 또 인명사고 우리가 좀 오래됩니다. 그럼 이쪽에는 지금 그 앞쪽은 그렇고 이 뒤쪽에는 바람이 좀 들어가니까 할 수는 있는데 저만은 됐어도 여기를 넘어서 저 지금 저 마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저 암벽을 겨우 올라가갖고 저 산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저기 산 보이세요? 저기서 내려갖고 저 산을 넘어가야 된답니다. 예, 저 벼랑을 기어 올라가야 된다는데 사실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방법이라고야 도저히 없고 날씨가 좀 잔잔해지기만 좀 바랄 뿐입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 아, 파도가 잔잔해지길 기다리는 수만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선장님 파도가 지금 마침보다 더 지금 세워지는 상태로 그런데 그러면 저기 계신 네 분은 어떠한 상황이 되고 갑자기 무슨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꼼짝없이 그냥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그냥 그대로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희 경비장이 이렇게 저반을 보다거나 어선이 저반을 보는 때는 목포에서나 여수에서 헬기가 우리 군한 헬기가 떠가지고 응급환자를 100% 호송하고 있습니다. 앞천원 날씨에는. 그러면 저 안에는 지금 뭐 간단한 의약품이나 뭐 이런 건 준비돼 있나요? 그런 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저 조금만 누워있을게요. 너무 어지러워서. 상황 발생.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 깎아지는 절벽에 가까운 최악의 저반 시설. 낚싯배로도 상륙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긴급 회의를 소집한 제작진은 MC 이윤석을 포함한 최소 인원으로 팀을 구성해 장도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보기로 결정했다. 과연 산 넘고 물 건너 팀은 장도에 상륙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섬에 있는 금당 초등학교예요.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따라 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 잘하네. 학년이 보니까 예, 다 틀린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얘는 지금 3학년이고요. 이제 2학년, 1학년. 이제 우리 원준이는 지금 이제 유치원생인데 여기는 유치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 이렇게 공부하는데 같이 와서 공부 배우고 있어요. 이건 뭐야? 물에 봤어. 이거는? 모닥벌레. 아, 이거는? 이거 방바구니. 이거 아니야. 애벌레 울체. 어 잘한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어린이들 이리 오세요. 학교가 좋아요? 이 학교 왜 좋아요? 학교 끝나면요 특기학생 활동으로 탁구를 칠 수 있으니 좋아요. 학생 수가 적어도요 시험을 잘 못 봐도. 최소한 3등이구만. 아, 그러네요. 6학년 빼고 너무 웃자리네. 한 명씩. 여기, 아. 다 전교 1등 학생들이에요. 6학년 빼고는 전교 1등 학생들만 모이. 3학년은 최소한 3등인 거예요. 이 섬에서 이제 학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하고 1대1로 하니까 개별 지도가 잘 되고 또 아이들하고 가까우니까 래퍼 형성도 잘 되는 거 그게 참 좋은 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네. 그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있어요? 지금 6학년이 3명이거든요. 중학교 가야 돼요. 중학교 가야 될 애들이 저렇게 이제 있는데 배가 없으니까 큰 바다에 나가서 일하다가 애들 학교 간다고 데려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일 여기 사는 학부형들이 애로사항이 많죠. 혹시 육지에서 태어나거나 막 큰 섬에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막 지금은 이 섬이 더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어째서요? 다른 육지로 나가면 이웃 사람들도 거의 다 정이 없잖아요. 여기는 정도 많고 사람들이 다 배려해주고. 엄마 아빠는 뭐 하세요? 바닷일 하셔요. 엄마랑 아빠가 제일 힘들겠다 싶어서 마음 아플 때가 언제예요? 파도 많이 치고 막 추워도 막 괜찮다고 하시면서 막 바다에 나가시는 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 흉내라고 여기다가 아빠한테 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빠 우리를 위해서 바닷일 하시느라 수고하셨죠?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호강시켜드릴게요. 우리 큰딸도 한번 해보세요.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힘드시면서 저희에게 힘든 내색 안 하셔서 저희들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부턴 그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병원 한 번씩이라도 가보세요. 장래 꿈이 뭐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왜요? 아, 귀여운 아이들과 공부 가르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저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요. 선생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선생님 감사해요. 저희들까지 친자식처럼 공부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일대일처럼 학원보다 더 좋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네, 우리 민지 고맙다. 저기 아저씨 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다 한 명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원진아, 눈 떠, 원진아. 원진아, 원진아. 하나, 둘, 셋 해보세요, 원진이가. 시작. 앞으로 느낌표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니까 윤석 씨가 이끌어 가야 돼. 그러니까 갔다 와요. 알겠어요. 제가 가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올게요. 네. 그래요. 갔다 올게요. 파이팅. 살아서 돌아올게. 근데 진짜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아이디어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 누구를 돕고 진짜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이런 정신들이 되게 제가 되게 많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저기 지금 파도가 엄청나게 지금 TV로 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먼바다에 선봉대로 나서서 끝까지 장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다 사나이 유성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다 사나이 인생은 바다간다. 감사합니다. 집도 한 채 보이고 마을이 눈앞에 바로 있는데 불과 약 100m 정도 바닷길이 막혀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달라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답답합니다. 너무 방파제 시설이 너무 열악하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방파제가 열악하네요. 방파제가 돼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돼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만 해도 방파제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방파제만 하나 해주시면 참 왔다 갔다 하기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여기 못 살고 다 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방파제 쓸 수 없어가지고 배도 못 하고 그래서 다 육지로 떠나고 이제 큰 섬으로 또 떠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 계신 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살 길이 없고. 저쪽이 지금 마을이 큰 것 같은데 맞죠? 근데 지금 접안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죠? 파도가 저쪽이 엄청 심해요. 근접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가까이 온 김에 한번 과감하게 접안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안 될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기왕이 가까이까지 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지금. 네, 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나왔습니다. 한 5m만 더 가면 됩니다. 5m. 조금만 힘내시면 돼요. 조금만. 다른 스태프들은 뭐 전혀 오지를 못했지만 지금 뭐 달랑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둘이 왔는데 우리 저 카메라 찍는 분들하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말 이렇게 단촐한 스텝을 끌어보긴 오랜만입니다. 예, 우리 함께 똘똘 뭉쳐서 어르신들이라도 뵙고 가죠.
수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밖에 못 왔어요. 네. 이 먼 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유, 비견도에 지금 서울에서 큰 병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가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조금 오늘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날씨가 이제 그하고 해도 이제 해도 다 되고 또 밤에 실을 다 죽으면 아마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도 네.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세요? 섬에서 생활하시면서? 선천장도 그렇고 예. 이제 여객선도 안 다니니까 뭐 좀 매료도 있고. 불은 어떻게 되세요? 겨울에 나무 나무를 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 아까 그 온대 나무 안에 있었지요. 저 온대 나무 안에 있습니까? 저 밑에요? 예. 네. 온대 나무 그 잘라놓은 거. 잘라놓은 거. 이거 지금 우리다 떼요. 마르면 이제 그걸 저다가 이제 군불려고. 그거를 이 벼랑 같은 길을 좁은 길을 갖고 왔다 갔다 하신다고요? 저 나무가 변호... 저 밑에서 다 지고 오신 거예요? 아, 저거를 다 이고 지고 그냥 네. 일이. 그러니까 다리가 안 아플 수가 없네요. 병이 안 날 수가 없고. 아이고. 아니 그러면은 그 지게가 어떻게 생긴 건지 제가 한번 잠깐 봐도 될까요? 예. 네. 아, 이 가스를. 가스. 1970년 한반도에 첫 선을 보인 이래 대다수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취사와 난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연료. 그러나 육지에서와는 달리 섬에서 가스를 이용하려면 무거운 가스통을 배로 옮겨 싣고 와 다시 지게로 직접 지고 나르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니까 가스통 통이 10kg, 이 가스가 20kg, 30kg가 넘는 거예요. 아유, 이거를 어르신들이 직접 지고 다니신다고요? 쌀 방망이짜리 배머리에서 찍어 올라요. 아, 이게 보통 무게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그럼 한번 잠깐만 접어도 될까요? 접어 주세요.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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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아, 너 잠깐만. 잘랐어, 잘라볼게. 찍고 일어야지. 잠깐만. 나봐요. 너 섰어요. 제 체력이 사실 약간 평균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고 힘센 우리 2020대 초반 직접 한번 우리 한국의 성룡입니다. 우리 스텝 중에 굉장히 힘이 좋은 분이에요. 한번 직접 넣어보시고 느낌이 어떤지 예. 좀 잡아줘야 되죠 처음에. 아니 잠깐만 잡아주지 마. 아니 성룡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흔들려가지고 일어났어요. 나오시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넘어가라고. 나오시오. 한 대 100만. 야 늙어도 저. 나도 쉬어. 아니 그래도 괜히 힘드신데. 아유, 그러잖아.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여기서? 뭐 수입이라든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그래 길어지면 좁아서 뭐. 예. 배를 못 탄다고요. 빨리 내리라고 전화 갔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물 빠지면 아, 저 물이 좀 빠지면 아까보다 더 많이 내려가 버렸죠. 아, 그러면 배를 못 탑니까? 아, 배 타기 힘든 건너 내려가고. 빠져보면 오르게 높아갖고 오르게 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고 내려가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좀 일찍 일찍 와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다 저쪽 섬에 나가서 검사 다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다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다음에 꼭 오기로 제가 약속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마음이 좀 그렇지만 일어나야겠습니다. 예. 그래 아유 죄송합니다 어르신. 앞을 보지 못해 20년의 세월을 어둠 속에서 보내야 했던 다랑도 할머니.
할머니의 시력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감옥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 바다 건너 머나먼 섬마을로 띄우는 애끓는 어머님 전상수가 공개됩니다.